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이 결국 보류됐습니다. 안동시 의회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세 개 기관을 통합시킬 수 없다며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.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계 탈문화예술연맹, 즉 이마코와 안동축제관광재단을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안동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 통합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설립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통폐합을 해서 정말 문화재단, 이 문화재단이 문화산업을 성공시키는데 끌인데고 또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한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모든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. 결론 말씀드리면 이마포 존치를 해야 됩니다. 존속시켜야 됩니다. 안동시는 법률상의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과연 이게 통폐합이 가능한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. 된다고 하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. 시와 시의회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의 부칙 교정을 해서 포괄승계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.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. 이마코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근거만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법적 근거 찾는 것이 정신문화재단의 설립에 같이 합병해서 들어가는 것이죠.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자는 것이고. 표결을 거쳐 전체 의원 18명 중 찬성 9표, 반대 7표, 기권 2표로 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안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.